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 디지털 대성, IB 김영, 메가 MD입니다. 교육 관련 섹터로 보이는데 오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좀 크게 확대가 됐고요. 그간 낮았던 초등학생의 온라인 침투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침투율이 5% 내외에서 10% 이상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뭐 제도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그 대입 교육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디스카운트의 근거가 바로 학령 인구의 축소인데요. 그렇지만 향후 10년간 고3 인구수 자체가 4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온라인 침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령 인구 자체 그리고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타겟층 자체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고교 교육인 그 메가패스를 필두로 해서 초등학생 교육인 엘리하이, 그다음에 그 중등교육인 엠베스트 그리고 성인 공공교육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 이제 학력 카테고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것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실적으로 보았을 때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B 김영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일자리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교육 카테고리 이외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가 IB 김영이 취업 관련 교육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나 뷰티, 취업과 같은 기존 교육 관련 기업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를 좀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본업 중에 편입 교육도 있는데 2022년 대학 편입 시험을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성수기 시즌에 들어선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격 수업 때문에 자유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학생들이 전공이라든지 진로 변경이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최근에 이제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IT 기업들이 개발자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딩 열풍이 지금 굉장히 아쉽게 안고 있습니다. 전사 매출의 한 30%까지가 컴퓨터 교육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학원 확장 없이도 기존 대비 1.5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